안녕하세요. 까꿍씨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뻐. 오늘은 9월 25일 일요일이네요.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올라와서 아침에 아이들 찍어보는 거예요. 홍이야,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응?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우리 콩이. 홍이야, 까꿍, 아이 좋아, 아이고 꼬리 흔드는 거야? 아유,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꼬리 흔들고, 쉬하고 응가하고 있었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아침 시간에. 차들이 엄청 쌩쌩하게 지금 출근들 아니라 정신없네요. 무지하게 급하게들 막. 하늘은 오늘은 좀 맑아요. 해는 바짝 안 나오고 저렇게 안개가 가렸어요. 구름이 가려가지고 지금 해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지금 화창하지 않게 이렇게 뜨네요. 구름이 가렸어요. 해를. 그죠? 그리고 하늘이 조금 구름이 많이 끼었네요. 저쪽에 뭐 조금 살짝 그러고, 아이고, 오늘은 추워요. 엄청 날씨가 굉장히 춥답니다. 얘네들도 어제, 물좀 먹여가지고, 전부 다, 얘네들 위에다가 어제 뭐를 그저께 뭐를 줬냐면요, 저기 지렁이토 그거를 여기다 뿌려놨었거든요. 물을 안 줬어요 여기에는. 오늘은 좀 뿌려줘야 되겠네요. 안에 있는 애들을 뿌려줬는데 얘네들이 안 뿌려줬어요. 혹시 비 올까 싶어가지고 안 뿌려줬거든요. 얘네 아이들은 색깔이 제법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파랬던 아이들도 이렇게 또 적기성도 이렇게 색깔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 장미어부들이 지렁이토를 뿌려놨더니 파릇파릇해진 거 보세요. 영향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쁘네. 얘들도 제가 이렇게 떠가지고 떡잎을 다 따지고 지렁이털을 좀 뿌려놨더니 괜찮아요. 아, 날씨가 추워요. 지금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추워요. 오늘 좀 날씨가 춥다고 그랬어요. 아가들, 예, 까꿍. 아이고, 엄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엄마가 문 닫아놔서 못 들어가지롱. 약골로지랑 까꿍. 어떻게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어? 홍이야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도도 콩이. 안녕. 반응이 없어 오늘은. 왜 시큰둥해가지고? 아까 내 침대에 올라와서 나한테 혼났거든요. 내려가라고. 그랬더니 얘가 시큰둥하네요. 우리 콩이가 지 침대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뛰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려가라고 소리 질렀더니 지금 삐졌어요. 제가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얘네들 침대 따로 있거든요. 쇼파 침대 폭신폭신하고 좋거든 거기가 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안 하던 짓을 해 우리 콩이가. 그랬더니 제가 소리 지르고 나를 내려가라고 그랬더니 삐졌네요. 참나, 아이고. 이 삐순아, 예쁘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한 번씩 보여드리고, 하나씩 소개하기에는 너무 길고, 이렇게 해서 대충 한 번, 얘가 화이트 그린 이게, 제가 며칠 전에 물을 흠뻑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화엽 정리하고
물을 좀 줬더니만은 반응이 보이네요. 예뻐요. 여름 내내 하염만 찌고 잠을 잤었잖아요.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깨고 있어요. 그죠? 깨어지고 있답니다. 얘도 얼굴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완전히 예뻐지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깨어지고 있어가지고 얘가 누구냐면 휘밀리스가 이렇게 얼굴이 커지고 있답니다. 휘밀리스가 엄청 얘도 굉장히 예뻐지고 있고요. 이렇게 예 얘가 뭐냐 마커스인데 많이 이제 요즘에 예뻐지고 있답니다. 점점 얘는 제가 꼬집기를 해놨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갈 뻔했는데 제가 이렇게 다 화상 입은 자리는 모두 다 꼬집기를 해놨답니다. 여기 꼬집기를 해놓으면 여기서 또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 얘가 엄청 한 송이씩 있었던 아이들 이렇게 꼬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에서 여기를 다시 또 꼬집기를 해서 화상을 입어서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예뻐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이상하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얘가 다육이가 아닌 것 같아요. 햇빛 보면은 타버리고 타이타이인데 타이타이가 얼굴이 항상 떡벅 벌어져 있고 그늘에 가면 더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하엽이 많이 지고 얘도 분갈이를 해줬는데도 별로 재미가 없네요. 원래 애가 이쁘지 않는 애 같아요. 저도 처음 길러보는데 얘가 이상하게 별로 이상하게 예쁘지가 않아요. 얘는 지금 이뻐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려서 관찰 좀 해봐야 되겠네. 치설성이 밖에다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안에다 들여놓으니까 별로 그거 한 것 같아가지고 밖에다 내놓고 키워야 되겠어요. 얘는 치설성은. 왜 떡잎이 생길까? 내놓고 꽃대가 올라왔는데 밖에다 한번 내놓고 좀 정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 기분 좋아졌어? 어? 콩이야 너 확실히 삐졌구나 오늘. 엄마한테 혼났고 어? 화났어? 왜 삐졌어? 그쪽은 그랬다가 노염이 타가지고 시큰둥하니? 아유, 콩이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일요일이라서 다들 놀러 가는지 쌩쌩거리고 달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아이들 데리고 내려가서 또 낚아주고 약 먹고 그러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찾아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